일본의 코로나19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본 전문가들이 대책 회의에서 쏟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4일 오사카를 비롯한 7개 지역에 확대 발령했음에도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NHK 방송에 따르면 전날 일본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수도 도쿄도 1,402명을 포함해 6,60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6,000명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중증자는 하루 새 20명 늘어난 920명으로 11일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사태를 접하고 있는 일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폭발적인 감염 확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다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각지에 있는 보건소마다 하루 4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서 진료를 다음날로 미루는 최악의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상 의료체계가 마비되며 의료붕괴가 현실화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 오마가리 다카오 국제감염증센터장은 입원 치료와 자택 요양 수용이 한계를 넘었다. 감염 상황이 더없이 심각하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사태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감염이 심각한 곳을 준긴급사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시의 상황이 엄중해 긴급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긴급사태 발효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기행을 요구하고 관련 시책을 펴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확산세가 도드라지자 비난의 화살은 스가 총리의 뒷북 대응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스가 총리가 경기 부양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찍부터 한국을 벤치마킹해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는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3차 유행이 도래했을 때도 고투 트래블을 장려하기 바빴고 외식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고투 이트 캠페인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고투 이트 캠페인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외식비 일부를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5명 이상의 회식은 위험하고 4명 이하는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국민들에게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하면서 정작 스가 총리는 8명과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6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발각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긴급사태를 떠밀리듯 발표한 후에도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요청에 명확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오후 8시 이후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오후 8시까지는 괜찮다는 메시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감염증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남 모임에도 도사리고 있는데 메시지 발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8시 이후뿐만 아니라 낮에도 불효불급한 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또한 전날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말실수를 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긴급사태 추가 선포 지역인 후쿠오카를 시즈오카라고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큐슈 북쪽에 있는 후쿠오카는 대한해협에 접하고 있고 시즈오카는 혼슈에 있으며 태평양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선거리로 700km 떨어진 두 광역자치단체를 혼동했지만 정정하지 않았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긴급사태를 후쿠오카에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는 스가 총리가 뭐에 홀린 듯 멍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상황을 취임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8인과 함께 회식한 것에 대한 자숙을 강요당하면서 스트레스 누적으로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매일 아침 지인들과 호텔에서 식사를 하며 정보를 수집해왔지만 긴급사태 선포 이후 이 일과를 중단했고 방역수칙을 어기며 저녁 회식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자숙 중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스가 총리의 비자금이 일본 한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스가 총리는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쌓인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일간 겐다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2차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내던 7년 8개월 동안 지출한 관방 기밀비가 95억 4,200만 엔, 우리 돈으로 1,01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 91%에 해당하는 86억 8천만 엔, 약 920억 원을 영수증 없이 스가 총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비로 분류했던 것이 정보 공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1일 평균 307만 엔, 약 3,25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관방 기밀비는 회계 검사원에 대해서도 지출 대상과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 추진비는 관방 장관이 자유롭게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에 거액이 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인데 그 전날 스가 총리는 비자금에서 9,020만 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책 추진비로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정자가 총리로 지명된 9월 16일 비자금 인계가 이루어졌지만 9월 1일부터 16일 동안 4,820만 엔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재 선거 승리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작년 9월 출범 초기 60-70%대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비판과 최근 비자금 의혹 속에 40% 안팎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한편 3차 유행으로 한국의 K-방역이 실패론까지 거론되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적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한국에도 일주일 평균 1016.9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23.3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한국도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백신이 투입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15일 1일 확진자가 23만 명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는 최근 하루 평균 1만 6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2,30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자 프랑스는 전역에서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기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독일은 15일 1일 확진자가 2만 2,368명에 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치명률마저 2.2%를 기록해 미국 1.7%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여타 국가처럼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는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희생과 인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고비가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번 방역 대책이 3차 유행과 싸움에서 최종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가족의 생계가 누군가에게 건강과 생명이 달린 정책 결정임을 잘 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